언젠간 슈퍼게미! 오늘 NHN 프라임 리츠 상장하는 날이야. 어떻게 될게? 상한가! 호! 내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초가에 30% 줄이고 상한가에 내일 나머지 70% 까자. 근데 중간에 상 풀리잖아? 그러면 나머지 70%로 다 까자. 수익 났어. 그럼 적어놔. 꼭 손실 난 것만 사람들 갖고 뭐라고 하더라. 먹은 건 조용해. 아 근데 이거는 좀 세게 놔야 의미가 있어. 경쟁률 원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였어. 이거를 팔아서 차라리 만약에 롯데리츠가 6,000원 초반이다. 롯데리츠로 갈아타는 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간점 리츠여가지고 내가 보는 뷰는 그래. 시장의 흐름은 내가 다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 인간들이 쏠려오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 부동산 펀드야. 그렇다고 이거 추천하고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 팔았다고? 아 근데 이런 거 뭐 먹어봤자 코끼리가 도토리 먹는 격이야. 의미가 없다. 장이 가야 되는데 외인들이 이거 뭐 오늘도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썩썩. 아침에 빨간불 나올 때 내가 또 그랬어. 선물 포지션 보니 오늘도 장이 별로겠네요. 마음을 비워야 돼 이제는. 그냥 연말 배당 받고 그냥 그건 내 재산이다. 다람쥐들 물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방법이 없다. 나는 사실은 유튜브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기뻐. 진짜 요만큼도 별 관심 없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 투자로. 근데 투자가 지금 썩썩하잖아. 그래서 기분이 별로다. 이런 내가 싫다. 내가 오늘은 내 방송하고 좀 목적어 부합하는 얘기 좀 할게. 하나 타임월드 갤럭시 그 이스 백화점 하나에서 하는 거 상장된 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공개 매수를 해. 26,000원에 공개 매수해.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왜냐면 이게 22만원까지 갔었어. 이거 지금 25,800원에 이렇게 딱 막아주잖아. 공개 매수 26,000원이니까 여기서 딱 막아준 거야. 바닥에서 지금 15,000원에서 68%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위에서 산 사람들 예전에 58,000원 20만원 정도 할 때 주가 완전 개바닥이잖아. 이건 청산값어치에도 못 미쳐. 이거 되게 지금 주가 싸단 말이야. 시가총액 1,500억이야. 회사 가격이 1,500억에 지금 낼름 가져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게. 회장님 아들들한테 가는 거야. 둘 중에 셋 중에서 하나한테 가겠지. 26,000원에 가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BPS가 얼만데. BPS가 33,000원이야 내년 되면. BPS만. 근데 그거 자산재평가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지. 최소한 5만원의 가치 있어. 지금 내년도부터 영업이익 300억이라고. 왜냐면 면세점에서 적자나는 것들이 있었어. 나 이거 한 주도 없어. 나 이거 주주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한 얘기야. 내년부터 300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성장해. 300억 가지고 성장 없으면은 배당해주면 된단 말이야. 매년. 그러면 얼마씩 배당해줄 수 있어? 운영비 빼고 5,000원은 배당해주겠네. 그럼 이거 얼마 가야 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게 있어. 근데 상장해가지고 주가 완전 개바닥일 때 공개 매수 상폐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몰빵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집중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런 게 터진다니까? 봐, 이거 어떤 사람이 인생을 걸고 이 주주 카페 봐봐. 구구절절한 사연들 많아. 아, 나는 이 회사가 이거 돈도 많이 벌 거고 자산 값어치도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계속 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망하는 거야. 평당가 막 4,5만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반토막에다가 그냥 손실 확정시켜버리는 거야. 공개 매수 해가지고. 공개 매수 안 하면 되지. 근데 공개 매수 안 해.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소수야. 그럼 이제 계속 질질 끌면서 대주주도 옵션이 많아. 근데 회장님은 돈이 많잖아.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간도 나는 뭐 괜찮아. 어차피 내 회사고 그 안에서 다 알지? 회사 내에서 비용 처리로도 쓸 것들 막 있고 한단 말이야. 대오너들은 다 그렇게 해. 주주들 이익 손해시키는 것들 많단 말이야. 하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예전에 있었어. 타임월드도 다 까봐야 돼.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까봐야 돼. 이거 정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면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 법을 바꿔야 돼. 이거를 공개 매수 가격을 왜 거기서 정해? 대주주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이거거든? 야, 내가 그냥 이거 실제 값어치는 5만원 이상의 값어치인데 26,000원에 사줄 테니까 팔던지 아니면은 나 아실 거 없어 하는 거야. 그러면 소액주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자겠어? 시간적으로도 이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거 갖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에이 더럽다면서 뭐 던지는 거야. 우리나라 주가들 외인들 지금 끝도 없이 팔고 왜 이래.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주주 환원이 돼봐. 이런 밸류에이션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있잖아. 가치주들 왜 밸류에이션 제대로 못 받아. 주주 환원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하고 괴리율이 작냐. 배당을 해주거든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가 이제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삼성전자 진짜 위대한 기업이야. 안 되잖아. 하나 갤러리아 타임머드만 문제야? 아니지. 주 하나도 있잖아. 주가 끝도 없이 빠져. 왜냐? 승계 작업을 위해서 너 낮춰놔야 되거든. 주가 낮춰야지. 그래야 유리하거든.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키워놓은 기업들 있지. 어? 아들들 기업들 있잖아. 그거랑 합병시킨다고. 그거에다 밀어주기, 일감 물어주기 하고. 아, 금감원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조사 안 하고. 조져야지. 뭐, 결과는 정의롭고,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정부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 뭐라 그랬냐? 그거, 결과는 정의롭고 한 거는 자기의 정적 제거하는 용도로 쓰지. 이거 안 한다니까. 자기 이해돼? 어떤 건지? 주식에 값어치가 있는데 상장됐을 때는 되게 저렴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싼 값에다가 이거를 공개 매수하는 거야. 주주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시간 개비기로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돼? 상장 폐지되면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야.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팔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는 거야. 나 들고 있었잖아? 나는 안 팔아. 나는. 난 나중에 내가 크게 자산 해가지고 하잖아? 공개 매수하면 그 위로 내가 다 땡겨가지고 다 사버릴 거야. 그냥 사가지고 대주주일가랑 그냥 가, 야, 같이 가자 그냥. 우리. 야,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배임이나 횡령 같은 거 있나 샅샅이 뒤지면서 끝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외로운 싸움이 되냐면 이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지금 주주들은 진짜 가슴에 막 피명이 든다고 너무 억울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 또 싸게 사는 주주도 있지. 아, 먹었으니까 됐다. 야,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건데 이거. 아니, 그렇게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돼. 법대로 하는 건 맞아. 그리고 이게 그게 있잖아.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22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이제 그거 사실 면세점이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었거든. 그러다가 그 면세점이 맛이 간 거야. 거기다 사드까지 터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몇 가지 경영 실수를 한 게 있어. 따이공도 동선 이런 거 못 맞추고 해가지고 잘 안 됐어. 이제 좋아질 거란 말이야. 다시 기다리면 5만 원 간다고. 다시 이제 정상화 되면서 그래도 하나 타임월드 쪽 거기가 소득이 늘어가지고 괜찮아. 거기가 그래도 소득 괜찮고 안정적으로 이거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두는 거보다는 상폐시킨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그럼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좀 해야지. 양심이 지금 집단 에너지로 하나가 돈이 좀 많아? 그 집단 에너지가 아들한테 몰아줬어. 기업에서. 이거 배임이거든.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건 왜 하나 SNC로 다 몰아줘. 집단 에너지로 돈 진짜 엄청나게 벌거든. 근데 이거 소액주들 몇얼마 되지도 않아. 그 수는 다양해. 이 사람들 돈을 그 자본을 그냥 뺏들어 가는 거야. 최소한 BPS 이상은 줘야지. 영업이익 배수 한 10배는 쳐줘야지. 3천억은 쳐줘야지. 이거 가져가는 거는 근시안적인 사고로는 소액주주들 코 묻은 거 가져가가지고 좋아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다 역사에 다 남는 거야 이게. 집안 제재 레퓨테이션에. 진짜 우리 혹시 나중에 부자 되면 이러지 말자. 적정하게 이거 5만원에 가져가도 하나 쪽에서 남는 거야.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 전 국민은 이거 뭐가 뭔지도 몰라. 저도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지. 근데 이때까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뺏어가는 것만 있었냐. 아닌 것들도 있어. 공개 매수를 왜 지금 하냐고. 실적 나올 때 어느 정도 나올 때 해야지. 좀 적당히 해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야. 적당히 좀 해야지. 적당히 좀. 좀 얘기들 주주들 얘기 좀 들어보고. 적당히 해야지. 회장님이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뺏어가는 거 정당하면 아무 말 안 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고방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외부 평가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아 이거 상폐하려면 이 정도 값은 쳐줘야겠다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는 싸면 쌀수록 좋지. 그냥 바닥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회사 이빨 구겨버리고. 자기 회사에서 자기를 평가한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돼? 자기 회사에서 이거 먹고 떨어지려면 떨어져. 아니면은 이제 장기전 가는 거야. 그 악트라스 BX도 그런 거 있었어. 싸게 먹으려다가 이제 주주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쉽지 않아. 앞으로 점점 더 쉽지 않아. 그럼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주주들 심정은. 자기 진짜 그 생각해봐라. 내가 그래서 이게 몰빵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경우가 BYC에서부터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바뀌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바뀔까?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구를 해야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정권 전혀 관심 없어. 뭐 결과는 공정하고 뭐 말도 안... 야 평등하고 공정하고 뭐가 있어? 하나도 없었어. 지금 하나도 없잖아. 뭐 일일이 내가 더 얘기하면 뭐 정치 유튜버가 되는데 나는 애초에 이럴 줄 알았어. 관심도 없고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저항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소액주주들도 이거는 나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공매매수 하지 말고 난 나중에 내가 힘이 있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그 미약한 존재여가지고 저거지만 나는 이거 3만원까지 다 땡겨서 다 사버릴 거야. 그냥 다 사가지고 회장님 같이 가자고. 계속 배당 요구하는 거지 이제. 100억씩 배당 해주라고. 미국식으로 가야 돼.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 주식 계속 외인들 팔고 막 저평가되는 게 그거야. 이것도 외인 지분들 조금 남아있었잖아. 마지막 남은 외인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좀 비싸게 샀던 것 사람들. 옛날에는 이거 그 외인 지분도 꽤 있었을걸?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봐, 우리 그거 있잖아. 뭐 가치주 살 때 회사가 자산 있지. 돈 벌지. 뭐가 무서웠잖아.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뭐? 야, 그거를 다 그 소액주주들의 자본 있잖아. 정당하게 가야지. 소액주주들의 그거를 다 빨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 삼성도 그런 짓을 했어. 삼성물산 사태. 삼성도 그거 아니야.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었던 지분은 값어치 높게 쳐주고 소액주주들 많은 거는 값어치 싸게 해줘가지고 이게 강도질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정당한 거를 받아야 되는데 뭐든지. 나는 정말 세상 살면서 주식을 배우면서 아 세상은 정의란 거는 개풀이구나. 그냥 힘의 논리구나. 무조건 힘의 논리. 소액주주들이 방법이 없어요. 아 법이 그런데. 법은 누구 편이야? 재벌들 편이야. 다 나 같은 국민들이면 이런 일이 없지. 관심이 없어. 그냥 이거 26,000원 야 바닥에서 60% 올랐네. 80% 올랐네. 어느 정도 올랐네. 이거 너 그거 먹었네. 아 너 손해 안 봤네. 내가 카페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중국 식품 포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댓글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될 때 있잖아. 공개 매수해 버렸어. 상장 폐지했어. 공개 매수 상장 폐지했어. 내가 끝까지 그거 안 팔고 갔다가 홍콩 법원에서 내가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그 또 돈으로 받았거든. 근데 그 카페에서 있잖아. 여론이 뭔지 알아? 여론이? 야 너 그걸로 너 손해봐가지고 징징대는 거 아니냐고. 나 그때 거기서 수익이 엄청 났어. 근데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그게 공개 매수 가격이 실제 값어치하고 얼마나 괴리가 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투자인 건데도 그 카페에서 그 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 난 사실 그때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 그 아마 그걸 있을 수도 있어. 돈 벌었잖아. 근데 너 뭐가 문제야 이거야. 정의란 거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없어.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 먹었으면 된 거 아니냐인 거야. 나는 먹었지. 근데 거기서 위에서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정당해야지. 주식 투자하는 게 뭔데. 그 회사의 미래를 믿고 하는 거잖아. 회사가 이제 완전 저평가돼서 잘 될 것 같으면 대주주 혼자 먹겠다고 싹 가져가 버리고. 회사가 처음에 할 때나 이럴 때는 주주들하고 고통 분담, 리스크 분담 다 같이 한 거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당,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칼부림 났어. 이게 무슨 동네 이제 떡볶이 집이었으면은 다 칼부림 났어. 회장님 만날 수도 없어, 주주들. 다 막 사설 경호업체 다 따여있고, 얘기라도 좀 해가지고 주주연합대랑 한번 해가지고 정당하게 좀 설득이라도 해보든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야, 팔래, 팔고 아니면은 앞으로 장기전 30년 가자. 소액주주 얼마 되지도 않아. 조금만 더 쓰면 된다고. 주당 2만원씩만 더 쓰면 되는데, 그거 주당 2만원씩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회사 청산하자 그래. 그냥 갤러리 사무에다 매각하고 매각한 돈 있잖아. 그거 다 주주들한테 다 공동분배하면 되잖아. 뭐 사무에 내놓으면 내가 중개해줄게 내가. 내가 중개해줄게.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왜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 값을 주던지. 우리나라 비상장들 거래되는 있잖아. 거래되는 시장은 PE 시장은 제값치를 받아. 대주주하고 혼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값치를 받는단 말이야. 오히려 너무 비싸. 근데 상장만 되면 이게 주가가 싸다니까. 상장 값어치를 가지고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상속세를 사실 바꿔야 돼. 회장님 마음도 나는 조금은 좀 이해가 돼. 승계는 해야 되고. 회장님은 그거야. 야 법이 X 같아서 그렇지 내가 이거 그동안 읽어놓은 거 자식들한테 가려면 현금 재원 다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야 기업이 운영이 되냐?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니들이 희생해라 이건데. 아이 정도 것이지. 아 좀 더 챙겨주세요 좀. 5만 원에 가져가셔도 내가 볼 땐 남는 장사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하나 광고가 이거네. 지속 가능한 내일. 지속 가능하지. 법을 좀 바꿔야 돼. 상속세를 사실 없애긴 해야 돼. 그러니까 상장사가 주가가 낮으면 더 좋은 거야.
그냥 배당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지주회사들 있잖아. 그 중에 우선주랑 갭이 벌어지는 것도 있잖아. 그 배당을 안 해주는 거야. 환원이 안 되니까는 그거 뭐 지주회사 나랑 아무 상관없어. 환원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갭이가 확 벌어지잖아. 배당 잘 해줘봐. 우선주랑 본주랑 가격 붙는다니까 딱 붙어버려. 배당만 해주면. 벌은 돈 회사에 왜 쌓아놓냐고. 줘야지. 근데 그러게 또 얘기도 있어요. 야, 회사가 앞일을 용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정에서 쌓아놔야지. 이거 주주들한테 환원했다가 나중에 이제 경쟁에서 밀려 회사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세도 좀 낮춰줘야 돼. 지금 법인세 왕창 내. 배당세까지 내면은 거의 내가 이제 그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반이 그냥 털리는 거야. 반 좀 안 되게 털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쌓아놓는 거야. 그럼 나라가 불안하잖아. 사실 근본적인 거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시스템이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봐라. 그동안 발전적으로 바뀔 것 같이 해서 국민들이 몰아줘도 됐잖아. 오히려 후퇴했어. 외인들 자본 다 빠져나가지. 내수도 다 초토화됐지. 오히려 양극화됐지. 이거 근데 왜 그래. 무능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아 이거 오늘 집중력 빠진다 이리로 가면은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정치 유튜버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능력이 없으면 나서질 말라는 거야. 정치하지 말라고. 난 예전에 선생님 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 학교 선생님 할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내가 참 아무리 생각 선생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선생님 안 했어.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난 나보다 인격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선생님 한 명도 없어. 내 관점에서는. 그게 그런 거야. 정치는 나는 잘할 자신이 있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능해. 모르면 집에서 밥솥이나 운전하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왜 능력도 안 돼 나와가지고 열어 죽이냐고. 수도 없이 죽이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강탈이야. 사람 봐, 하나 딱 찔러 죽였어.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와 막 하면서 막 쟤 죽일 일이나 막 사회적 이슈 막 나오잖아. 그 막 감성적으로 막 하잖아. 이게 여러 사람들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더 큰 거라니까. 그런 타임에 그런 고통 같은 것도 생각해야지. 그거 돌아가면서 일인 시위 해야 돼. 돌아가면서 각각 사업마다. 나도 진짜 동참하고 싶은데 바빠. 마음은 같이 함께. 내가 그리고 아직 너무 작아. 나중에 이제 몇십만 되고 좀 이제 사회적으로 하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이거는 회장님 혼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치권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회장님이 혼자 해주실 부분은 아 아들들이야 뭘 알아. 아들들이 회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주면 받는 거고. 야 이거 이미 다 그 하나는 누구누구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큰애한테 다 가. 큰애랑 나랑 같은 도장장만 다녔는데 주짓수 도장. 회장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회장님이 좀 통 크게 좀 싸죠. 너무 쫀쫀하게 그러지 말고 서민들 그거 그렇게 뺏어가가지고 얼마나 뭐 기업이 큰다고 그래. 회장님이 이제 소액주주들 마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같이 슈퍼게임 상한가!